지구가 파괴돼서 이사를 가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구에 건 쓸 게 없다. 다 버리고 가자. 토인비가, 역사학자 토인비가요. 지구에 걸 다 버리고 가는데 하나는 갖고 가자.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효도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국의 효도사상이 뭐길래 지구 탈출할 때 갖고 가자고 했을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에 뭔가 있다는 거죠. 파괴되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메시지죠. 보니까요, 한국인은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달라,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 사랑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남도 그 사람 사랑하면 어떡해? 싸워야죠. 이긴 놈이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달라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야. 남이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의 기본 정서입니다. 친구한테 우리 집에 가자 이러지 내 집에 가자 안 그래. 친구와 난 하나야.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처음 만나도 나이를 물어봐. 왜? 우리는 하나인데, 우린 가족인데, 형인지 동생인지 언니인지 뭐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나이를 물어봐야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 금기사항인데요. 우리 물어봐야지 뭐. 나이가 얼마입니까? 두 살 맞는 애보다 언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우리의 정서라.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는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 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는 거니까 I love you라는 말 안 합니다. I love you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럼 나와 당신은 남남이잖아. 남남끼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잖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 안 하죠. 그냥 사랑합니다. 나와 너를 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서양 지성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향기를 느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근데 아직도 한국인한테는 사람의 냄새가 좀 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한국인의 저력이죠. 그래서 오늘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향기를 맡기 시작하면 한국인을 좋아하겠죠. 축해주겠죠. 인정을 하겠죠.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인정을 받으면. 외국 가서 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노래해도 인정받고 드라마 보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좋아하고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나오죠. 우리의 고유한 우리의 정신을 찾아서 그것을 끌고 가면 이제 세계를 바꿀 수 있겠다. 정신을 차릴 때가 왔다. 그 정신을 누가 차려야 될까요? 정치인? 못 차려. 교육자? 못 차립니다. 네. 법조인? 안 차려. 안 차려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차려야 될까요? 해답 나와 있죠? 청소년밖에 없어. 청소년이 정신 차리고 이제 청소년이 그 내가 대학 가서 경영학을 한다. 서양 경영학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정서 속에 정신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경영학에 접목시켜서 세계를 살리는 경영학, 세계를 살리는 경제학. 지금 다른 나라의 경제학 경영학은 싸우는 경영학이잖아. 어떻게 남한테 이길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지구를 살리는 경제학 만들면 노벨상 받겠죠. 청소년이 해야 돼,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의 마음바탕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중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양 따라가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배우는 거 맨날 서양 거 배웠잖아.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람 향기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하는 분야에 인간의 향기를 내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지구를 바꿀 수가 있을 거다.